얼굴에 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벌써 마지막 네, 기쁘죠. 여기 춤추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네,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만 보여드릴 것 같네요. 그렇죠. 사포가 오늘 좀 많아서. 네. 이제 마연의 제일 꽃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 사포로 연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느낌까지 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포로 갈아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계속 사포를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은 그런 과정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사포는 뭐 보통 1500에서 2000까지, 마지막을 2000까지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1200부터 할 거고, 딩쌤은 1500, 2000을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럼 사포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열심히 해 볼게요. 왜요? 얼굴에 쳤어. 언니 여기요. 됐어, 난 여기. 그래도 노란색이니까 다행이다. 휴지야. 얼굴에 쳤어.
네, 이제 마연을 이제 원하는 느낌까지 다 쳤고, 이제 우리 윤디가 나머지 마연을 해주실 동안 저는 광내기를 들어가 볼게요. 광내기는 단계별 뭐 광약을 쓰시는 사람은 다 다른데 저희는 이제 3000부터 5000, 8000 매쉬로 한번 해볼게요. 매쉬? 빵수로. 네. 원수. 번수. 네? 그래서 저는 3000에 해당하는 번호수로 먼저 갈아볼게요.
자, 첫 번째 목심 접히 칠기가 다 완성됐어요. 딩샘이라 한. 네. 네. 이게 도시락을 저희가 큰 함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작은 걸로 이제 했는데요. 네. 딩샘이라고 한 거는 마영과 할패를 음용해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목심 접히 칠기를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반 첫 번째 편 완성! 완성! 수고하셨습니다, 딩샘. 다음에 또 먼 훗날. 네, 먼 훗날. 한 2, 3개월 뒤가 될 것 같긴 해요. 먼 훗날은 아니네요. 그래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윤디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우리 윤디는 네. 이제 다음에 다른 선생님과 함께. 네. 네. 좋은 작품 한번, 네. 저도 한번 구경하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 안녕. <짠~> 자, 첫 번째 목심 접히 칠기. 손 좀 닦으면 안 돼?